이번 시간에는 그 의정부에 있는 고산동 쪽 검은돌 마을 쪽에 있는 그 캠프 스탠리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여기는 고산 초등학교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앞쪽 길에 지금 누나와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꽤 오래된 사진 자료예요. 그리고 계절은 겨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곳이 다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많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전봇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지금 가운데 정도의 수평을 쭉 걸으면 위쪽은 뒤는 산이에요. 야산. 야산이고 중간 지역에 이제 고산 초등학교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고산 초등학교 주변에 예전에 그 저수지 양어장 낚시터가 있었잖아요. 그 주변 마을이 풍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아래쪽에 길 부분을 선으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길이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서 이만큼 앞쪽으로 자전거 타고 오는 길 여기도 이만큼 하고 전봇대를 기준으로 형태를 잡아 볼게요. 전봇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약간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여기 있네. 살짝.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정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 앞쪽, 사람의 머리 끝이 이 정도는 자, 이 정도의 크기가 여기 자전거 탄 사람의 크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전봇대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 지금 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봇대가 또 멀리 보이는 멀어져 가는 쪽에 전봇대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였고 그 다음에 요 땅 위쪽으로 하우스가 하나 이렇게 검정색 하우스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초등학교 건물이 이 정도 네. 있고 또 주택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눈 느낌 나게 이렇게 선으로만 해주면 되고 앞에 있는 이제 자전거 탄 사람하고 전봇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초등학교 건물만 조금 자세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거는 밭도랑으로 내려가는 약간의 언덕받이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여기 평지 부분인데 여기에 전봇대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에 전봇대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노란과 검정색의 항상 느낌 나게 그 대신 살짝 굴려서 돌아가는 느낌 나게
검정색 부분은 표시. 검정색 부분은 표시. 그리고 이 맨 오른쪽 전봇대는 위에 부분이 잘려서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은 안 그려줘도 되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거, 이 사람 위쪽에 있는 거는 살짝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가로등, 가로등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히 그려주는 거예요. 전봇대의 느낌 나게 세 개 정도. 그 뒤에 있는 전봇대는 조금 가늘면서 길죠. 뒤쪽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요 논두렁 살짝 뒤쪽에 있게. 그래서 위에 부분이 전봇대 느낌 나게. 뒤에도 조금 아래쪽으로 전봇대 양옆으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부속품들이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주택 먼저 그려보세요. 앞쪽에 있는 주택 하나. 건물을 그릴 때는 창문을 조금 더 조금 그려주면은 느낌이 건물 느낌 나니까 창문을 그려주고 다음에 길과 건물 사이에 짙은 초록의 나무가 보이죠. 좀 자그마한 나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살짝살짝 전봇대가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흐릿흐릿한 전봇대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전봇대 뒤를 또 이렇게 나무가 표시하고 지나가고 초등학교 앞쪽으로 초등학교 안에 보여지는 나무. 그 다음에 논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할 때는 요 파이프 선이 조금 보이게. 초등학교 앞쪽에도 그냥 건물을 하나 살짝 그려줘서 거리를 뒤로 보내는 효과를 나타내주면 돼요.
약간 층수로 한 2층 정도? 초등학교 건물은 한 3층 정도인데 1층은 가려져서 안 보이고 2층 정도만 보이게. 요거는 지금 그리는 거는 옆 건물 해놓고 초등학교 건물은 1층, 2층 그냥 쭉 지나가도 돼요. 겹쳐서 연필로 할 때는 그냥 손이 앞에 거랑 겹쳐서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 칸수만 맞춰서 해놓고 펜으로 할때 자세히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길 옆으로는 이렇게 논두렁 내려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나게 살짝 하나의 선을 더 그어주면 되는데 너무 직선 쓰지 말고 곡선으로 이렇게. 여기는 눈이 쌓여 있고 이런 거는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돌과 풀들이 뒤엉켜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눈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눈두렁으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눈과 돌과 이런 것들이 같이 표현되게. 약간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전봇대에는 뭔가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검정색 천이 드리워져 그물망 같은 느낌이죠. 그물망을 말리는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집더미 같은 것들이 또 쌓여 있어서 예전에는 겨울 모습이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에요. 돌들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이는 여기 전봇대, 여기 세 번째 전봇대에도 그 노란색 선이 보이게. 그리고 뒤에도 뭐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는 건물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를 지금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그 초등학교 위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옥상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모습이 여기 사이에 보여져요. 여기 사이에 그거를 그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요두 인물 두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인물이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얼굴 있는 부위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깨가 손잡이와 이렇게 그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라서 일단 큰 덩어리를 스케치. 자, 손잡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앞쪽에서 크게 보여서 바퀴가 타원으로 이렇게 돌게. 바퀴가 이렇게 타원으로 돌게. 거의 옆면이 보이지 않는 타원이라서 좀 어려운데. 돌아가게.
뒷바퀴도 바로 옆에 겹쳐서 보이게. 그런데 발에 의해서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어려운 형태예요. 정면이 좀 어려워. 차라리 측면이 더 쉬운데 한번 어려워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손잡이에 손이 이렇게 붙어있게 그리면 되겠죠. 손잡이에 손이 붙어있게.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 사이에 양쪽 끝으로 다리가 살짝 보이게. 오른쪽 왼쪽 다리 부분 한쪽은 다리는 아래쪽으로 한쪽 다리는 위쪽으로 올리면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게. 무릎이 상단 쪽으로 올라와서 허벅지 쪽은 잘 많이 안 보이고 오른쪽 발은 신발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그리고 지금 상체는 얼굴 그리고 나서 어깨 흐름과 함께 옷의 느낌이 약간 겨울옷이기 때문에 살짝 부하게 조금 부피감 있게 눈코입 부분만 살짝 위치만 잡아준다. 눈코입 부분만 위치 잡아준다. 정면인 것 같지만 몸체는 정면인데 얼굴은 살짝 틀어져 있어서 정면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흰색 패딩 잠바를 입은 좀 어렵죠? 왜냐면 사진 상태도 지금 정확치 않은 걸 그리고 있어가지고 옛날 사진이라서 그래요. 뒤에 동생도 있어요. 네, 동생도 있어요. 동생 얼굴만 얼굴하고 다리만 뒤에 매달려 있는 뒤에 의자에 올라서 되게 동심으로 빠지게 하는 그림이네요.
동생이 머리만 살짝, 다리만 살짝 보일 듯 말 듯? 사진 찍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가 봐. 동생 다리는 누나 페달 밟은 바로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지게 해주면 돼요. 발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다리가 연필로는 이제 했고 이제 뒤쪽으로 보이는 산을 그려야 되는데 사진은 지금 뿌여가지고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살짝 만들어서 고산동 뒤쪽 산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겹쳐지게 하면서 살짝 하늘을 위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앞쪽에 있는 이 두 주인공 인물이 곧은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뒤에는 그냥 흐릿하게. 그리고 바로 이 자전거 탄 사람들 뒤에 약간의 그 집의 느낌 나게 사이에다가 연결해 주는 방법도 좋아요. 또 살짝 집어 집을 그릴 때는 지붕과 창문 정도만 거의 이제 연필 스케치는 된 것 같고요. 이제 펜으로 다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명암도 넣어가면서 해볼게요. 선생님은 0.3? 네. 이제는 연필로 다 그려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부터 해볼게요. 자, 그대로 칠합니다. 아, 연필로, 펜으로. 머리 있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빗금식으로 명암 넣고 잠시만요. 펜으로 이제 사람부터 머리는 좀 어둡게 빗금으로 채워주고 어두운 부분은 펜 선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소리를 들은 듯 느낌으로. 장갑을 끼었나봐요. 장갑, 낀 손. 자전거 타이어 바퀴. 또 어둡게 옷주름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죠. 동생의 머리도 살짝 보이지만 또 여기도 머리 부분은 어둡게 칠해주면 괜찮아요.
사람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전봇대 좌상부터 하는 사람 뒤쪽에 보이는 전봇대 전선은 마지막에 근데 이걸 누르는 거야? 초래? 전봇대의 명암을 조금 주고 네. 이제 뒤쪽에 있는 하우스하고 건물을 그린대요. 고산 초등학교. 돌 뒤에 기와 집은 지붕을 기와 느낌 나게 오목한 기와 아래로 내려가는 기와 창문 속은 조금 어둡게 뒤쪽에 보이는 작은 공간들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주변을 오른쪽 구역을 먼저 해볼게요. 네. 전봇대 그리고 길어서 힘드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쉬엄쉬엄 내려와도 돼요. 다음에 검정 부분은 살짝 표시하고 아래쪽으로 또랑 아래로 떨어지는 눈밭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지금 눈이 쌓여 있잖아요. 눈 주위만 좀 살짝 조금 어둡게 펜으로 선을 사이사이도 살짝 눈이 덮여 있는 느낌으로
돌과 흙이 보이는 부분은 펜으로 조금 이렇게 밀도 있게 해주고, 하얀색 눈이 있는 부분은 비워놓으면 돼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우스를 다 그린 상태에서 이제 위쪽으로 그 전봇대와 연결되는 부분에 검정색 그 그물망 것도 드디어 첫 느낌 나게 살짝 주름도 넣어. 땅에 볏짚이 쌓여 있는 것도 조금 그려주고. 전봇대 느낌 나게 이렇게 해서 또 옆에 전봇대처럼 살짝 한쪽에 명암. 오른쪽 왼쪽은 다된거 전봇대가 됐으니까 이제 왼쪽에 지금 두개 있는 전봇대로 또 옮겨가서 전봇대 너무 두껍지 않게. 맨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작게. 전봇대 아래쪽에 그 논과 밭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길이 살짝 나 있게, 논과 밭 사이에 길이 살짝 나 있고, 밭고랑 식으로 이렇게 살짝 명암 넣어가면서.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또
밭으로 이어지는 길갑 느낌은 직선으로 하지 말고 약간 풀이 나 있는 느낌으로 펜으로 선을 가지고 터치하면 돼요. 밭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조금 진하고 돌과 흙이 섞여서 보이게 해주고 눈 있는 부분은 선으로 어두운 부분을 그래서 한 번에 빗금으로 빗금이 너무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기울기를 달려가면서 뒤에 보이는 또 이제 나무와 초등학교와 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길에 약간 이렇게 느낌을 줘서 길에 지나가는 자전거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 펜 선으로 약간 운동감 있게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겨놓으면 펜의 느낌이 좀 덜 나니까 선을 조금 더 써서 뒤에 이제 나무를 그려 나무를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나무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쑥쑥 긴 선으로 표시하고 그 앞에 전봇대는 조금 진하게 그려주고 초록에 짙은 나무 느낌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빗금으로 표시를 해놓고 가는 게 색칠할 때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앞쪽에 있는 집부터 이제 하나씩 해서 초등학교 건물까지. 창문도 하나 같이 창문도 창문 속을 조금 어둡게 창문을 그릴 때 너무 네모 반듯하게 하지 말고 살짝 살짝 좀 스피드 있게 선을 한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어둡게 더
뒤에 있는 집들은 귀하문이로 초등학교 건물을 이제 그려요. 창문을 그릴 때 그려놓고 다 어둡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중간 어둡게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창문 틀도 좀 표현하면서 틀을 그냥 하얗게 남겨놓으면 돼요. 선을 두 개 선을 그어서 두께를 나타내 줍니다. 창문 틀을. 학교 건물은 이제 거의 됐죠? 네. 그리고 저 멀리 초등학교 옆쪽으로 있는 공간이 좀 비어있죠, 왼쪽에. 그쪽 부분에 저 멀리 약간 집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집을 한 채 그려볼게요. 약간. 삼각형의 지붕이 요 집. 요 집이 좀 빠져서 허전해서 하나 그려. 살짝 전봇대에 가려지는 집 하나 있죠? 그거 하나만. 됐습니다. 이제 산을 그려볼게요. 산은 그냥 라인만 살짝 해서 자연스럽게 산장에는 하늘이 지금 안 보이는데 하늘을 하나 만들어주고 뒤쪽으로 산 배경으로 자 이제
스케치는 다 된 것 같아.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채색을 해볼게요. 지우개를 연필선을 지우니까 좀 깔끔해지면서 좀 꽉 차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물감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부, 작은부 이렇게 들고 붓은 이렇게 제일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 들고 색칠할 때는 제일 넓은 분부터 한번 쫙 한번 큰 붓으로 조금 더 큰 붓으로 지난번에 왜 하늘 칠하고 산 칠할 때 물 묻혀서 하는 거 있죠? 이제 뒤에 산 부분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종이도 번짐 종이처럼 번지긴 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살짝 물을 묻혀서 블루색으로 파랑색으로 한번 살짝 하늘 있는 부분은 블루로, 그 다음에 산 있는 부분은 블루에다, 파랑에다가 초록을 좀 섞어서 청록색? 초록과 파랑을 섞어서 청록색. 근데 살짝 색을 조금 멀리 있는 뿌연 느낌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는 흰색을 한번 섞어볼까요? 그리고 조금 어두워야 되니까 약간 밤색? 청록색에다 밤색. 그래서 맑게 해가지고 산 있는 부분은 칠해봐요. 이렇게 전봇대에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서 작은 전봇대는 스쳐가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진하게 돼야 되니까 초록색을 조금 진하게 써서 한 번 더
그죠? 그러면 산하고 하늘이 마를 동안 앞쪽에 있는 이 넓은 면을 칠해버리면 세부적인 앞에 있는 사람 칠할 때 좀 시간을 좀 기다려줘서 마르는 사이에 먼저 이 사람을 칠해볼게요. 흰 옷은 남겨놓고 지금 청바지와 안에 있는 검정 옷을 먼저 칠해요. 작은 붓으로. 어두운 부분은 약간 블랙 섞어도 괜찮아요. 펜으로 어둡게 한 부분에도 위에다가 살짝 펜선 남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 막아주는 데도 있고 뒤에 있는 동생도 칠해주고 이제 아래쪽 길과 뒤쪽 이제 고산 초등학교는 밝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밝게. 네. 그 다음에 길은 중간 톤. 그 다음에 하우스는 조금 어둡게. 조금 어둡게. 이렇게. 자, 칠해보세요. 하우스는 약간 검정색 느낌 나니까 블랙을 좀 물을 많이 해가지고 얇게 하세요. 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얇게 한 번씩 이렇게 얇게 한 번씩 어두운 부분은 마르면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널려있는 그물망 널려있는 그물망 같이 어둡게 기와 지붕은 약간 검정 풀어놓은 데다가 청색을 좀 섞어서 기와 지붕도 칠해주고 뒤쪽에 보이는 분들을 살짝 색만 넣어보세요.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번트 시에나로 연하게 부산 초등학교는 약간 블랙과 시에나를 조금 섞어서 아주 흐리게 물의 양을 많이 해가지고 살짝만 칠해주세요.
그리고 논밭에 흰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약간 그밭 고랑만 좀 어둡게 하고 흰 부분은 남기는 채색으로 해야지 눈이 살짝 덮여 있는 듯하게. 밭 고랑으로 밭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전체를 살짝 이렇게 빗그 펜선이 보이는 채색으로 이렇게 어둡게 내려가지고 반대편 쪽도 살짝 살짝. 흰눈 있는 데 치색하지 말고 벼 잎이 들판에 늘어져 있는 느낌으로 색을, 왼쪽은 흰눈 쌓인 부분 말고 길을 또 채색을 해주세요. 길 너무 진하지 않게 갈색과 어두운 검정색을 섞어서 흰 부분 없이 그냥 쫙 칠하세요. 여기는 눈이 쌓여있는 게 아니니까. 눈 있는 데만 남겨놔야지 눈이 하얗게 보이니까. 뒤에 있는 돌도 약간 아래쪽만 어둡게. 볕단이 조금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부분도 있죠. 이렇게. 흰색 옷 입은 주변은 조금 색을 흰색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 이제 하얀색 파카가 잘 보이게 동생 얼굴도 한번 색칠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초록 나무를 하나 더 칠해야 되겠네. 빠졌네. 끝부분이 약간 나무 느낌 나게. 끝부분을 살짝 뾰족하게.
그다음에 전봇대에 그 노란 까만 선 있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깨끗하게 약간 닦아내야 돼요. 노란색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튀지 않게 살짝만. 전봇대에 또 어두운 부분만, 어두운 쪽만 살짝. 전봇대에 어두운 쪽만 살짝. 어때? 어두운 부분만 살짝.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지금 전선을 펜의 선으로 안 그렸는데, 전선을 그려줄 때는 이 수채화 물감이 다 마른 상태에서 쭉쭉 그려주면 더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이제 말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도 살짝 색을 넣어주세요. 약간 이 핑크색에다가 이 옐로우 오커를 섞어서 흐리게. 그 다음에 하얀색 파카에도 이렇게 소매 부분 있는 부분 살짝 명암식으로 살짝만 됐어요. 자, 이제는 흐리지만 전봇대가 전선이 보이게 해줘야 되려서 지금 이렇게 상태가 말라 있는 부분에 펜으로 전기줄을 그리면 돼요. 자, 위쪽으로 쭉. 하나, 둘. 자, 말라야지 되니까 이렇게 앉아서 좀 꾸덕꾸덕 했을 때 그려주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예전엔 이렇게 동네마다 이런 전봇대에서 선이 쭉쭉 집으로 연결되고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에도 이 정도면은 전선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분에다가 팬으로 또 이렇게 선을 넣어서 명암식으로 넣어주면 이 팬의 느낌이 더 살아나요. 말른 다음에. 그래서 흰 눈을 살려야 되니까 흰 눈 주변을 조금 어둡게 해서 눈을 조금 강조해주면서 끝내면 돼요. 조금 진한 부분은 짧은 터치로 수채화 물감이 마르면 좀 밝아지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좀 더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살려서 어둡게 해주면 완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온 느낌이에요? 앞에는 눈이 좀 쌓인 느낌이 들죠? 다 된 것 같아요. 부산 초등학교 길 넘어 보이는 고산 초등학교 건물과 동네 마을길을 자전거 타는 오누이의 그림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